아, 언니, 에리 언니도 대박이다. 왜? 그냥 저렇게 파격적이잖아요, 솔직히. 어? 아니, 얘기 들었잖아. 수순하고. 네. 그런데도 저렇게. 영광의 상처. 딱 이 배를 딱 드러내고. 의사 선생님, 그거 이제 터지거나 이런 거 하면 일단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, 다 무조건. 했더니 저 과를 바꾸셔야겠는데요, 이러는 거예요. 안병동 부인과에 가게 된 게 난소암이었거든요. 난소암이었거든요. 그리고 수술하고. 제가 아팠을 때 아프고 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내가 그때 이제 흉초가 상처가 되게 컸잖아요. 이 상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누군가한테 삶의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된다면 내가 이걸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책을 쓸 때 어쩌면 거기서 쓰는 이야기들이 나의 그 흉터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퇴색도 됐고. 뭐? 그거 잘 안 보여요. 아니, 그리고 퇴색됐고, 그리고 또 나는 복근이 생겨가지고 같이. 언니 예뻐요. 전혀 안 보여요. 얘가 이렇게 좀 복근 때문에 좀 가려지기도 하고. 아름다워. 그러니까. 이겨낸 훈장이야. 살도 하나도 없고 너무 몸매 아름다운데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수술 자죽이 있더라고. 그 아픔의 그 상처잖아.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걸 이겨냈다라는. 그래, 아팠어. 어쩔래? 나 이겨냈어.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어. 저절로 이 마음이 정화되겠다. 이것까지만 해요, 힘드니까. 와! 아름답다. 아, 아름답다. 마티스 그림에 가위로 오린 그 모션 같은 거.